저는 최동 오빠 동생 최숙희라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단상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국장이 된 김순호는 최동 오빠가 아끼는 후배였습니다. 대학생 때 동승동 집에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장사하러 나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제가 어린 나이에도 밥을 많이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동 오빠와 함께 심산연구회 활동을 하며 젊은 시기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독재 타도를 외치고 실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동지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김순호가 고인이 된 최동 오빠 이름을 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김순호가 10여 년을 함께했던 오빠는 지금은 고인이 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고인이 된 오빠 이름을 거론하며 비겁하게 숨는지 자신의 가호를 합리화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빠에게 인간적인 마음의 빚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빠에게 찾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고요? 이제 와서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순호의 뒤를 밟은 홍승상은 동대문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부터 오빠를 감찰했던 사람입니다. 89년 4월 홍제동 치안본부에 불법 연행된 지 며칠 만에 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홍승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놀라고 기가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관계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희가 왜 분신했는지 너무 억울하다고. 김순호는 오빠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최동 오빠와 오빠 49제를 지내고 바로 돌아가신 최동 아버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 따뜻한 밥을 해주던 어머니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최동 오빠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신경안정제로 살아가고 있는 오열하는 어머니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